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버블로 앱 개발 중에서도 좀 기초적인 부분을 같이 해볼 건데요. 최근에 제가 좀 재밌게 봤던 드라마예요. 피라미드 게임. 이 게임에서 이제 반 애들끼리 인기 투표를 해서 왕따를 뽑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피라미드 게임이라는 투표 앱을 오늘 버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 홈 화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표를 하는 화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과 화면,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 화면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네, 먼저 홈 화면입니다. 홈 화면에는 이제 피라미드 게임, 뭐 게임을 외부로 유출 시 그에 상응하는 최고수의 벌칙이 따릅니다. 이렇게 동의 문구가 있죠. 그래서 이 동의 문구에 체크를 해야 투표 시작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F가 돼버려요. 네, 두 번째 투표 화면입니다. 투표 화면은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런 안내 문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의 입력칸이 있어야 돼요. 그쵸? 이거는 어플에서 미리 써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름을 입력해야 되는 입력칸이죠. 그 다음에 모두 입력을 하고 투표 완료 버튼을 누르면 투표가 될 거예요. 자, 투표 완료를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이름을 적은 그 사람들의 표수가 하나씩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김다연, 구설아, 차승주, 이보연, 서도아니까 얘네가 원래 김다연이 20표였으면 21표가 되는 거고, 12표였으면 13표로 바뀌는 거고, 이 표수의 숫자를 플러스 1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투표 완료 버튼을 눌렀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투표 완료를 하면 어떤 화면으로 넘어가겠어요? 결과 화면을 봐야죠. 결과 화면은 우리 반 학생들 2학년 5반의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뭐 주승이 뭐 한 표, 표지에 한 표, 성수지 0표, 이렇게 이름하고 표수가 쭉 나와 있죠. 근데 이게 표가 높은 순으로 백할인부터 명자왕까지 이렇게 내림차 순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피라미드 게임의 핵심이죠. 등급별로 나온다. 그래서 20표 이상인 사람들은 A, 뭐 10표 이상은 B, 이런 식으로 등급별로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결과 화면의 좀 포인트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기 뭐 새로 고친 버튼까지 추가해주면 되겠죠. 이것까지가 우리 어플의 구성이에요. 그러면 뭐 어플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는 이름하고 표수, 이거 학생에 대한 데이터밖에 필요 없겠죠? 네, 그래서 2학년 5반 학생 이름, 표수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버블을 직접 들어가서 개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앱을 만들어주고 이름은 피라미드 앱이라고 할게요. 피라미드 게임. 계속 이런 경고창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뜰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거 0달러다 해서 바로 누르시면 안 되고 무조건 Start with Basic Feature를 선택해 주셔야 프리 요금제를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본적인 세팅을 하는 화면이 처음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정했고 글씨체도 선택 가능한데 저는 폰트를 한글을 많이 쓸 거니까 한글 폰트를 지정을 하고, 여기서는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뭐 브랜드나 이런 색깔이 있다면 색깔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바꾸면 오른쪽에 이렇게 미리 보기로 우리가 색상을 테스트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일단 기본 상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4단계입니다. 플러그인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버블을 가장 많이 쓰는 이유 중 하나죠.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기능이 있는데 내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온 거를 가져다가 끼워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플러그인을 써서 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되게 구현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엄청 기초적인 투표 앱을 이제 버블을 배우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 없이 바로 시작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우리의 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인덱스라는 화면이 뜨죠. 이거를 페이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투표 앱에서 홈 화면, 그리고 투표하는 화면, 결과 화면 세 개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개의 페이지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인덱스가 당연히 홈페이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투표하는 페이지, 그 다음에 결과화면 페이지, 이렇게 세 개 페이지를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기는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정사각형인데, 아무래도 모바일이면 좀 세로로 긴 앱이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뭐 색깔이나 디자인 같은 거는 좀 무시를 하고 기능 위주로 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뭔가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뭐 텍스트, 버튼, 아이콘, 링크, 이미지 뭐가 되게 많죠.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아, 여기에 뭔가를 포함을 하려면 여기서 눌러서 하면 되나 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텍스트를 먼저 해볼게요. 텍스트 눌러서 여기 한번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뜨죠. 얘를 원하는 점을 찍고 드래그해서 쭉 원하는 크기만큼 늘려주면 이렇게 딱 창이 떠요. 뭔가 넣는 거는 다른 파워포인트나 다른 툴들이랑 비슷해요, 그죠? 진짜 파워포인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뭐 Edit Me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바로 또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커서가. 그래서 바로 피라미드 게임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근데 뭔가 심심해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도 맞춰주고 스타일도 바꿔볼게요. 지금은 예쁜 디자인은 안 하고 그냥 글씨 크기 정도만 이렇게 바꿔줄게요. 스타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화면에 어떤 요소가 있었나요? 처음에 동의 문구가 이렇게 나오고 체크박스, 그 다음 버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문구를 하나 더. 경고 문구를 또 같은 방법으로 넣어주면 돼요. 텍스트를 누르고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를 해서 칸을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이 게임을 외부로 유출시. 왜 이래? 유출시 그에 상응하는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가운데 정렬로 맞춰줄게요. 여기를 좀 늘려야겠다. 네,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거 게임 규칙에 동의합니다 라는 체크 표시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또 쭉 살펴보면 체크박스라는 게 있어요. 체크박스도 클릭하고 또 원하는 위치에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동의 뭐라고 해야 돼? 게임 규칙에 동의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났어요. 얘도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기. 뭐 이거 크기를 맞춰주면 좋고 지금은 디자인 많이 신경 안 쓰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목 넣고 그 동의 넣고 체크박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넣어주면 되죠. 버튼도 여기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있죠. 눌러주시고 밑에다가 쭉 그어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나. 투표 시작. 투표 시작. 네, 이렇게 첫 번째 화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뭐 파워포인트 꾸미듯이 칸바에서 그냥 요소 넣어가지고 크기 조절하듯이 그런 식으로 편집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앱이라는 거는 뭐예요? 뭔가 누르면 뭔가 작동하고 뭐 데이터가 변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소울을 집어 넣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워크플로우라고 불러요. 그래서 왼쪽에 맨 왼쪽에 탭이 쭉쭉쭉쭉 보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디자인이죠. 껍데기를 만드는 작업. 그 다음에 살짝 밑으로 내려오면 두 번째 게 워크플로우. 눌러보면 아무것도 지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버튼을 눌렀을 때
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할 거고, 세 번째가 이제 데이터 관련된 부분. 벌써부터 좀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냥 넘어가시고, 스타일은 우리 아까 색감 지정했던 거, 그거랑 좀 디테일하게 더 이제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고, 플러그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가져와서 쓸 수 있는 화면, 그다음에 세팅, 뭐 로그 이런 걸 보시면 되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볼 부분은 디자인하고 워크플로우예요. 오늘은 요거 두 가지만 좀 확실히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화면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소울을 집어넣는다 그랬죠. 우리 버튼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겠죠, 그죠? 그럼 여기를 눌러보면, 우리가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을 안 해도 버블이 알아서 딱 노란색으로 해주면서, 야, 너 이거 워크플로우 지금 해야 돼 라고 메시지를 띄워줘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버블에서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무조건 눌러보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아까 그 워크플로우 화면으로 넘어가죠. 근데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에 하나가 생겼어요. when 버튼 투표 시작이 눌렸을 때, 그죠? 눌렀을 때 그럼 뭐 해야 돼? 우리는 투표하는 화면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누르고 go to 페이지, 어떤 페이지로 갈 거다 이 액션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딱 넣자마자 오른쪽에 또 어떤 화면이 뜨고, 제가 꼭 눌러야 된다고 했던 빨간색 테두리가 뜹니다. 이게 뭐냐면 destination, 너 어디로 갈 거냐? 어떤 페이지로 갈 거냐? 그럼 우리는 투표 화면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 왜 없어? 우리가 아직 안 만들었거든요. 지금 인덱스가 홈 화면이고, 또 다른 화면, 투표 화면, 결과 화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뭐 하시면 돼요? 만들어주시면 돼요. Create View Page 누르시고, 페이지 네임을 전 투표니까 voting이라고 할게요. Create. 네, 그러면은 여기 다시 한번 눌러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페이지 이름이 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보팅 페이지로 갈 거야 라고 해주시면 끝이에요. 끝. 투표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보팅 페이지로 간다 되어 있죠. 끝이에요. 자, 그러면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 미리 보기 하기 전에 여기 페이지에서 우리가 만든 보팅 페이지가 있는지 봅시다. 여기 지금 인덱스 페이지, 리셋 패스워드, 뭐 보팅 404 이렇게 있는데, 요거 두 개, 리셋 패스워드랑 404는 버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페이지고, 원래는 인덱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밋이래 보팅이라는 애를 했죠. 네, 그래서 보팅 페이지가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안 보이니까 여기에 투표 화면이라는 임시로 이렇게 한번 써놔 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인덱스 여기로 돌아가서 이 버튼에 우리가 소울을 넣었죠. 그게 잘 동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플 화면이 떴어요. 그 다음에 투표 시작 버튼을 눌렀더니, 네, 다음 화면으로 이동이 됐죠. 이게 우리가 바로 워크플로우 설정을 한 겁니다. 얘를 다시 끄고, 근데 여기 기능이 하나가 더 있어요. 동의문구에 체크를, 동의를 해야 게임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체크 표시가 돼야 이 버튼이 나오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보도록 합시다.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컨디셔널이라는 데가 있어요. 컨디셔널, 조건이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조건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눌러보고 another 컨디션을 이제 추가해 줄 건데, 자, when 언제 할 건지 조건을 떠주면 우리 뭐가 돼야 돼요? 이 체크박스에 동의가 되었을 때만 보이고, 동의가 안 됐을 때는 안 보여야 되죠. 오케이. 여기 동의합니다가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렇게. 좀 되셨나요?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이 버튼이 비지블
한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보이는 거고 안 되어 있으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sn't checked. 이 게임 규칙에 동의하는 게 체크가 안 되어 있을 때 비지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프리뷰를 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버튼 분명히 만들었는데 안 보이죠? 왜안 보여요? 아직 동의를 안 했으니까. 동의를 누르는 순간 탁 버튼이 뜨죠. 그래서 투표 시작을 할수 있는 거예요. 누르면 아까 해놓은 대로 화면이 이렇게 바뀌죠. 네, 첫 번째 화면 벌써 완성이 됐어요. 간단하죠? 사실 진짜 그냥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조금 까다로운 거는 이제 메뉴들이 영어로 되어 있고 그게 좀 익숙치가 않다. 그 정도? 자, 그럼 두 번째 페이지로 갈게요. 보팅. 자, 이것도 여기 나온 것처럼 꾸며볼게요. 제13의 피라미드 게임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다섯 개의 입력칸, 그리고 버튼. 네. 해볼게요. 제13의 피라미드 게임 해놓고, 제목이니까 글씨를 헤딩으로, 너무 크네. 헤딩으로 해주고, 가운데로 해주고. 다음에 밑에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가운데로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새로운 엘리먼트를 추가를 해볼게요. 새로운 걸 어떤 거 넣을 거냐면 입력칸이죠. 입력칸은 여기 인풋이라고 주시면 돼요. 사실 여기 밑에 있는 모든 메뉴가 다 인풋이거든요. 여기 인풋 폼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어디 갔어 또? 인풋 폼즈. 얘네를 누르면 요만큼이 쭉 나오는 건데 한 줄짜리 단답형 인풋도 있고 여러 줄짜리도 있고 체크박스도 있고 드롭다운도 있고 서치박스도 있고 라디오 버튼도 있고 설정이 되게 많은 거예요. 사용자로부터 인풋을 받을 수 있는 거, 뭔가 선택하거나 아니면 글씨를 입력하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사진도 올릴 수 있고 파일도 올릴 수 있고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인풋 버튼을 눌러주시고 쭉 그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그런 딱 입력칸이 나오죠. 이게 몇개 있어야 돼요? 다섯 개. 얘를 복사를 해서 쭉 붙여놓고 이거 컨트롤 누르고 쭉 당기면 복사가 돼요. 컨트롤 누른 채로 클릭해서 아래로 당기면 오케이 다섯 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고 여기 type here이라고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좀 예쁘게 바꿀게요. 입력하세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아, 바꾸지 말자. 귀찮다. 그래서 입력을 하고 밑에는 뭐가 있어요? 투표 완료 버튼이 있어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찾아서 넣을게요. 투표 완료. 오케이. 자, 이렇게 넣었어요. 이제 껍데기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줘야 돼요? 소울을 넣어줄 차례죠. 워크플로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버튼 화면. 어떤 화면으로 넘어가야 돼요? 결과 화면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아까처럼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뭐가 떠요? 노란색 테두리로 Add Workflow 하세요라는 이제 안내가 나오는 거예요. 얘를 눌러주면 또다시 이런 화면으로 왔어요. 여기에 버튼 투표 완료를 누르면 어떤 액션을 할 건지 여기서 정의를 해줘야겠죠. 눌러서 이번에도 내비게이션에서 Go to 페이지로 할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결과화면. 결과화면 우리가 안 만들었죠? 그래서 또 여기 만들어. 리절트라고 만들게요. 그러면 여기 리절트가 생겼으니까 선택을 해주고 완성이 된 거예요. 웬 투표 완료 버튼 눌렀을 때 Go to 리절트 페이지로 가라. 이렇게. 자, 그럼 다시 디자인으로 갈게요. 요거 입력하는 부분은 조금 이따 하고,
우리 결과 페이지 만들어 놨으니까 결과 페이지도 보이는 거를 한번 해놓을게요. 아이고, 버튼이 아니고. 텍스트로 투표 결과. 왜 이래? 가운데 정렬. 뭐가 안된것 같은데. 됐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밑에다 투표 결과가 쭉 나오게만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인덱스에서 프리뷰를 합시다. 자, 피라미드 게임. 동의하면 투표 버튼 나오고, 시작하면 입력할 수 있는 창으로 입력이 돼요. 그다음에 뭐 이름을 입력하겠죠. 다섯 개를 원래 입력해야 돼. 지금 일단 이렇게 해둘게요. 투표 완료를 버티면 뭐가 돼요? 결과 화면으로 넘어가요. 네, 이렇게. 자, 이제 얼추 왁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앱 개발의 핵심인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볼 건데, 데이터 한번 볼까요? 데이터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서. 그냥 학생들 데이터만 있으면 되죠. 근데 학생에서도 뭐, 키, 몸무게 이런 거 필요해요? 아니요. 그냥 이름하고 몇표 받았는지. 딱 요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학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맨 왼쪽 탭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디자인. 두 번째, 소울을 넣어주는 게 워크플로우. 세 번째가 데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 하면은 벌써 살짝 머리가 아픈 화면들이 나와요. 그죠? 자, 근데 사실 UI가 안 예뻐서 그렇지 별거 아닙니다. 볼게요. 여기 기본적으로 유저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 유저라는 애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메일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도 있고. 뭐 이름이 있을 수도 있겠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네, 우리는 새로운 애를 넣어 볼게요. 자, 새로운 애, new type에다가 학생이니까 student. create 누르면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그러면 유저를 눌렀을 땐 유저에 대한 정보가 뜨고, student를 눌렀을 땐 student에 대한 정보가 떠요. 그러면 student의 정보 중에서 우리는 이름하고 표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필드라는 거예요. create new field를 하고, 먼저 이름을 해보겠습니다. 이름은 뭐 글자예요, 숫자예요, 뭐예요? 글자죠. 그럼 텍스트라고 해줘요. create. 그다음 하나 더 해. 표수. 표수 뭐라고 할까? 보티드라고 할까? 보티드라고 하고, 표수는 데이터 형식이 뭐예요? 글자예요, 숫자예요? 숫자죠. create.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임하고 보티드. 됐죠? 그러면 이게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 밑에 크리에이터 모디파이 데이트 어쩌고저쩌고 다 뭔가요? 이거는 데이터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생기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생성됐을 때 언제 생성됐는지 시간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여기를 잘 추가해 주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어렵나요? 어려워도 일단 따라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정말 재밌는 부분을 들어갈 겁니다. 자, 보팅 갈게요. 투표 앱의 핵심이 뭔가요? 투표를 하면 투표 수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 할 거예요. 투표가 되는 거는 언제 되는 거예요? 얘를 눌렀을 때. 그쵸? 얘를 눌렀을 때. 그럼 얘를 눌러놓고 워크플로우 가봅시다. 이거 항상 원하는 애를 클릭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엄한데 막 이런 데다 클릭해놓고 워크플로우 누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얘를 눌렀을 때얘 기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를 눌러놓고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를 눌러야 돼요. 그럼 아까 만들었던 게 있죠? 눌렀을 때 나는 고투 리저트 페이지로 갈 건데 아니야. 그 전에 뭔가 있어야 돼요. 그쵸? 얘를 또 다른 액션을 추가를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데이터. 왜냐? 우리는 데이터에, 우리 뭐가 있어요? 스튜던트는, 데이터에 스튜던트라는 애를 만들어 놨죠. 그럼 거기에 학생 이름하고 표수, 이런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거를 바꿔줘야 돼요.
표수를 플러스 1을 해줘야 돼요. 이해됐죠? 그러면 데이터를 누르고 여기에 뭐 데이터를 새로 생성할 수도 있고 뭐 바꿀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쭉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꿀 거니까 make changes to things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바로 또 누르라고 뜨죠? 어떤 걸 바꿀 거니? 표수 바꿔야 되잖아. 그쵸? 자, 데이터 소스를 선택할 건데 우리는 유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스튜던트가 필요해요. 스튜던트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검색을 할 거예요. 검색을 할 건데 스튜던트라는 애를 검색을 할 거고 자, add a new constraint라는 게 있어요. 뭐 제약 조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냥 검색 조건을 설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스튜던트 다 투표 하나씩 올릴 거 아니잖아요. 누구만 해야 돼요? 이름 써있는 애. 허세임이 써있으면은 허세임 검색해서 그 애의 표수를 올려줘야 되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튜던트 네임이 같을 때 엥? 같을 때 여기 위에 있네. 같을 때 누구랑? 입력한에 입력한 이름 눌러볼게요. 쭉 보면 여기 input A, B, C, D, E가 있어요. 우리 input 다섯 개 만들어놨죠. 그거예요. 그래서 input A에 넣은 거랑 이름이랑 똑같은 애를 찾아오라는 거구나. 오케이, 뭐야. 그러면 input A를 눌렀으면 밑에 뭐 가로, 세로 이런 디테일한 다른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value, input 안에 써있는 값을 우리가 value라고 불러요. 그래서 input A에 value라고 해주시면 조건이 생긴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 칸 있는 애 이름 똑같은 애 검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솔트 바이는 지금은 설정 안 해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애 하나만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정렬 기준이 필요가 없거든요. 일단은 클로즈 하도록 할게요. 왜 이래?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지금 스튜던트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내 이름이랑 똑같은 사람 하나만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얘는 버블은 몰라요. 버블은 몰라서 여러 개의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여러 개 리스트로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뭐 퍼스트 아이템을 한다 이런 식으로 뭐 해줍시다.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얘를 바꿀 거예요. 자, 뭘 바꿀 건지 정했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바꿀 건지 눌러줘요. 어떤 필드를 바꿀 거니? 우리 필드 뭐뭐 있었어요? 뭐 이름, 표수 이런 거 있었죠. 표수 눌러 클릭해. 그러면 지금 투표값에서 플러스 1. 그럼 지금 투표값은 어떻게 계산해요? 지금 이 스튜던트, 내가 여기 갖고 검색해서 갖고 온 스튜던트의 포트 이 투표수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키보드로 1을 눌러준다. 이렇게 끝. 지금 여기서 막 뭐뭐 하면은 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쫙 뜨잖아요. 선택을 다 완료를 했으면 여기 빈 곳 있죠. 요런 칸 말고 요런 빈 곳을 클릭해줘야 이렇게 예쁘게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괜히 다른 데 클릭하면 이상하게 클릭이 되니까 여기 빈 곳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보티드는 뭘로 바뀌어요? 지금 현재 보티드 내가 지금 15표 있었어. 그러면 그 15표에다가 한 표를 더해서 바꿔치기 한다. 자, 개발에서 이 는 표시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집어넣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보티드를 플러스 1한 값으로 바꿔치기 한다. 이렇게. 짠! 끝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했어요? input A에 대해서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더 있어요. 뭐예요? 인풋이 하나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다 했죠. 다섯 개 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눌러. 이거 또 방금 거 다 설정할 거예요. 아니죠. 그럴 거면 이런 걸 왜 써요. 그죠? 얘를 누르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다 됐어요.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됐죠? 근데 다 지금 뭐야? 인풋 A, 첫 번째 사람. 그럼 얘는 두 번째 사람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럼 여기 들어가서 여기 인풋 A의 밸류였는데 인풋 B로 바꿔줘요. 끝. 여기는 다시 들어가서 인풋 C로 바꿔줘. 오케이. 그 다음 요거는 뭐겠어요? 인풋 D겠지. 네 번째 거. 다른 거 다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것만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마지막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여기를 눌러서 인풋 A가 아니라 인풋 E로. 오케이. 끝났습니다. 인풋 다섯 개의 값을 지금 보트를 바꿔주고, 아, 이거, 아까 만들어놓은 고투 페이지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순서를. 순서를, 이렇게. 에용. 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지금 얘를 지금 맨 뒤로 보낸 거거든요. 이 작업들을 다 하고 페이지가 넘어갈 수 있도록. 순서 바꾸는 거는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해주시면 돼요. 아, 재밌겠다. 이거를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스튜던트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죠. 지금 출석부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데이터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하나하나씩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백할인 처음이니까 0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여기에 데이터가 하나 생겼죠. 스튜던트 한 명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우리 2학년 5반 모두의 반 다 적어야겠죠. 그런데 여기 업로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사실 이거 프리 버전에선 안 되거든요. 돈 내야 쓸 수 있는 기능인데 그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업로드라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CSV, 엑셀 같은 CSV 파일을 넣어주면 바로 후루룩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안 되긴 안 돼요. 왜냐면 돈을 안 냈기 때문에. 학생들 이름이 여기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얘를 쭉 긁어와서 CSV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마 CSV 파일에도 하나하나씩 입력하시는 거 아니죠?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하나 입력하기 싫어서 CSV 만드는 건데. 자, 바로 챗GPT한테 가가지고 CSV 파일 만들어 11은 이름, 12는, 아니다, 0으로 써야겠다. 네임, 12는, 우리 보티드라고 했었죠. 표수를 쓸 거야. 그리고, 12의 값은 모두 0으로. 그 다음에, 이름은 11의 여기서 이름만 추출해서 적어 라고 해두고 짜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얘가 알아서 할 거야. 자, 넣어볼게요. 되게 금방 됐네요. 자, 다운로드. I created the CSV file as requested. You can 네, 눌러서 다운 받겠습니다. 잘 나왔나 한번 볼까요? 요게 지금 된 거거든요. 미리 보기 눌러 주면 송수지 0, 백할인 0. 딱 표가 만들어졌죠. 지금 아까 나와 있던 이름 모두 다 나와서. 여러분, 챗GPT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뭐 멍청하게 좀 노가다를 뛰어야 되는 일이 있다 싶으면 바로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CSV 파일이 완성이 됐으면 여기에다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자, 픽업 파일 투 업로드, 업로드할 파일을 누르고 오픈을 눌러요. 그러면 타입 오브 데이터로 스튜던트에 넣을 건 스튜던트 해주고, 여기에 버튼이 이제 쭉쭉쭉 생길 거예요, 단계별로. 그럼 필드를 이제 매칭시켜준다는 거거든요. 이거 눌러보면 얘가 자동으로 CSV 파일에서 네임하고 보티드가 있던 거를 가져왔어요. 그거랑 내가 미리 지정해둔 여기 버블에서 있는 네임하고 보티드를 매칭을 시켜줬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다르다. 예를 들어 나는 얘를 영어 이름으로 안 쓰고 뭐 이름, 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도 그냥 얘가 아, 이열 이름을 불러와서 너 누구랑 매칭할 거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설정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설정해주고 데이터 검증을 해준 다음에 자, 레디가 됐대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업로드 데이터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프리 버전이라 업로드가 안될 거예요. 안 되죠. 그죠? 클로즈를 누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씩 써야지. 써볼게요. 아. 아, 25명인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몇개 들어갔지? 14개 들어갔네. 그래도 반 넘게 입력했네요. 우리 반은 14명이라고 치고 하도록 합시다. 지금 드라마에 나오는 이름들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적었어요. 사실 다른 애들은 기억이 잘안 나.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러면 요거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다시 프리뷰로 갑시다. 자,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나왔어요. 그러면 신수지, 백하린, 임예림, 서도아, 또한명 누구 하지? 불쌍한 우리 우이? 해서 투표 완료 누릅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워크플로우가 돌고 투표 결과 화면 올라갔어요. 우리 지금 투표 결과 화면을 안 꾸며놨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볼 수가 없는데, 여기로 들어가서 데이터 부분을 눌러볼게요. 데이터 부분을 눌러보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투표한 애들한테 표가 하나씩 올라갔죠. 이게 된 거예요, 지금. 방금 워크플로우로 make thing 한개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와, 다 했다. 이거 투표 기능 했으면 투표 앱 끝난 거지, 뭐. 이제 뭐 하면 돼요?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아마 이거 정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릴 거예요. 제가 간단하다, 간단하다 얘기를 해도. 일단 처음에는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린 기능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간다 생각하시고 제가 누른 버튼, 내가 이게 무슨 뜻으로 한 건지. 이런 것만 좀 집중해서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 투표 결과 화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얘는 투표 결과를 불러온다는 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학생들의 이름하고 표수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 땡겨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넣고 이름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오른쪽에, 아, 이건 왜 떴어. 오른쪽에, 이거. 얘를 누르면, 그냥 이렇게 글씨를 적을 수도 있고, 얘가 아니라, 오른쪽에, insert dynamic data라고 나와요. 이거 뭐예요? 아, 이거 데이터 집어넣을 거야. 근데 이 데이터는 내가 여기 뭐라고 해놨는지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1등이 백할인이면 백할인으로 나오고, 1등이 성수지면 성수지로 나오고,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줄 거다.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자, 아이고, 일단 이거 다 지우자. 눌러, 아니다, 이름? 이름. 고, insert data. 자,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우리는 데이터에서 불러와야겠죠? 데이터에서 쭉 나와 있는데 검색을 할 거니까 서치로 갑시다. 어떤 타입을 검색할 거야? 우리 스튜던트 검색할 거죠? 자, 제가 constraint는 뭐라 그랬어요? 검색 조건이라 그랬죠? 이거 눌러. 눌러오고 엄마야. 검색 조건을 넣을 건데 우리 그 가장 많은 투표 1등을 갖고 온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투표수가 제일 많은 앤데 조건은 안 걸어도 되겠다. 이렇게 해볼게요. Sort by voted. 무슨 말? 투표에서 투표 숫자로 정렬을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누굴 제일 맨 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제일 표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내림차순이겠죠? 이거 descending이 내림차순이라는 뜻이니까 yes. 내림차순 yes.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냐면 1등부터 꼴등까지 쭉 그 학생들 데이터가 리스트로 쭉 날라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날라왔으면 여기서 우리는 맨 첫 번째 1등 것만 받아올 거니까 first item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아이템에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름. 이름을 불러오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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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줄, 아! 뭐야. 가로에다 쓰면 안 되네. 표수에다가 insert 데이터를 넣고, 아까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do a search for student. 근데 지금 뭐, 할 거 없죠? 오티드로 디센딩 예스 오케이 클로즈 예의 첫 번째 아이템에 보티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요거를 프리뷰를 통해서 볼게요. 오! 나왔어요. 백할인 표수 1. 지금 1인 애가 5명이 있는데 왜 백할인만 나왔냐면 1인 애들이 뭐 쭈쭈쭈쭈쭈 있었겠죠. 5개가 있었는데 우리가 퍼스트 아이템을 갖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만 나온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러면 반 애들이 25명인데 여기서 다 이걸 쓸 거냐? 아니겠죠? 아니니까 물어보겠죠? 네, 이게 아니라 얘를 반복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뭐 프로그래밍 배우신 분들이라면 뭐 포문 이런 걸 배우셨을 건데 그런 거 몰라도 돼. 코딩 몰라도 개발할 수 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리피팅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딱 봐도 감이 오죠. 아, 이거 똑같으네. 반복하겠다는 뜻이구나. 뭔가 마법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서 리스트를 쭉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타입 오브 컨텐츠 뭐가 될까요? 스튜던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 불러올게요. 자, 서치를 해서 누구를 서치할 거냐? 먼저 우리 A등급인 친구들부터 불러볼게요. 아, A등급? 일단 다 부르자. 조건 설정하지 말고. 다 부르고 솔트바이를 보티드로 해서 내림차순 예스. 그럼 큰 것부터 쭉 내려오죠. 클로즈. 그럼 이렇게 되고 데이터 소스가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한 게 뭐냐면
여기에 스튜던트 아이템 1, 스튜던트 아이템 2, 스튜던트 아이템 3 들어갔죠. 우리가 스튜던트를 쭉 불러왔어요. 백할인부터 명장까지. 그러면 백할인 첫 번째 칸에는 백할인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칸에는 성수지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 칸에는 그 세 번째인 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위대로. 우리가 여기서 딱 약속은 안 하지만 그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반복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써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이걸 넣어줘야겠죠. 그쵸? 텍스트를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아까처럼 써요. 이름. 누구? 백할인? 아니죠. 우리가 직접 적는 게 아니고 DB에서 1등 한 애를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 Insert Dynamic Data 누를 때 누가 생겼냐면 Current Cell의 Student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 아까는 막 서치 해가지고 이름 똑같은 애 또 검색하고 또 검색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리피팅 그룹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한 번에 리스트를 쫙 갖고 와서 첫 번째 칸에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이미 넣어줬어요. 지금 칸마다 한 명씩 스튜던트 1, 스튜던트 2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칸 스튜던트의 이름, 그 다음에 표수, 표. 그럼 얘도 또 인서트 데이터 누르고 커런트 셀 인데 커런트 셀 스튜던트의 보티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짜잔! 아, 지금 왜 4개밖에 안 나오냐? 리피팅 그룹 들어가면 여기에 set fix number of row 그 몇 줄 할 건지 고정해 놓을 거니 안 해 놓을 거지라는 게 있어. 이걸 해제를 하고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하고 얘를 좀 늘려. 이렇게 늘리면 계속 나오죠. 자, 리뷰. 그러면 순서대로 쭉쭉 나오죠. 한 표인 애들 먼저 5명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0표인 애들 쭉. 더 길면은 이 명장까지 가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다 한 거예요. 사실상 끝났어. 근데 우리는 지금 피라미드 게임 앱을 하고 있으니까 등급을 설정해줘야겠죠? 등급 설정해주는 거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은 전체 다 불러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A등급인 애들만 불러올게요. A등급인 애들만. 그러면은 반복입니다. 자, 리피팅 그룹 이거 오른쪽에 넣을게요. 리피팅 그룹을 만들고 그럼 여기에 누구 컨텐츠를 넣어놓을 거예요? 학생들. 데이터 소스 들어가서 do search for type student. 이번에는 제약 조건을 넣어줄 거예요. 어떤 애들? A등급이면 표가 얼마나 많아야 돼? 보티드가 20 이상인 거. 이렇게 할게요. 키보드로 20. 이렇게. 투표수가 20보다 많은 애들만 갖고 오란 뜻이에요. 이게 검색 조건. 오케이? 그 다음에 솔트바이는 당연히 보티드 내림차순 yes. 그러면 A등급 중에서도 1등부터 이렇게 나오겠죠? 제일 많은 사람부터. 자, 클로즈.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나오죠. 스튜던트가 여기 아이템 1이 들어가 있고 2개 들어가 있고 3개 들어가 있고 4개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 뭘 해줄 거예요? 이제 이 데이터를 표시를 해줘야겠죠. 텍스트 들어가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등급이니까 A. 그 다음에 이름 써줄까? 이름. insert data. current cell의 student. 그 다음에 name. 그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해줘야겠다. 여기다가 insert data. current cell student의 보티드. 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나올지 감이 보이세요?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안 나오네. 안 나오지. 20표 넘는 애가 없잖아 지금. 하하. 자,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우리 몇 개를 20개로 바꿔놓을게요. 자, 됐어. 다시 미리 보기. 자, A등급 이렇게 나왔죠. 송재영 23표, 조유림 21표. A등급이 나온 거예요. 두 명이니까 두 개가 나왔는데 세 명이면 더 많이 나오겠죠? 응? 오케이,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보이는 거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쓸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미리 보기를 백화림 23표 이런 식으로 보일 거다. 이렇게 A등급을 다 했으면 B등급은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다. 자, 얘를 클릭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A등급짜리만 학생들을 추려와서 걔만 한 칸씩 한 칸씩 넣어준 거잖아요. 그럼 얘는?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B등급짜리 애만 데리고 와서 학생만 갈아 껴주면 돼요. 이거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이 학생 어떤 학생이 들어가느냐 갈아 껴주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리피팅 그룹 들어가서 여기 우리 서치 포 스튜던트 여기에서 A짜리 애들만 데리고 왔죠. 20표 넘는 애들만. 그러면 이제 B니까 조건을 바꿔줘요. 20표 이하 그리고 조건 추가해서 보티드 10표 이상. 이렇게 하면은 B등급 등급인 애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백하린은 그러면 여기 백하린이라는 이름 자리에 여기 커런트셀 스튜던트 네임이 들어가니까 커런트셀의 스튜던트 바뀌었잖아. 여기에는 B등급 애 이름이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것만 좀 B로 바꿔줘야겠다. B 보이는 것도 오케이. B등급 됐어요. 끝. 요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얘도 그냥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 안 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C등급은 복붙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텍스트를 그냥 넣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데이터별로 반복되는 데이터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리피팅 그룹이라는 애를 쓸 겁니다. 왼쪽에 리피팅 그룹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눌러. 그려. 오케이. 자, 어떤 애를 반복해서 넣어줄 거니?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학생들을 반복해서 넣어줄 거죠. 학생을 넣습니다. 스튜던트를 넣을 거고 어떤 스튜던트? 서치를 합시다. 자, 여기에다가 검색 조건을 넣어주는 거예요. 스튜던트도 25명인데 그 중에서 누구만? 지금 C등급 할 차례니까 5개 이상, 10개 미만으로 받은 학생들만 데려와야겠죠. 보티드가 누구보다 커? 5보다 같거나 크고 추가해서 보티드가 작다. 누구보다? 10보다 이렇게 5와 10 사이인 애들, C등급 애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클로즈. 자,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스튜던트 아이템 1, 스튜던트 아이템 2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C등급인 애들 데리고 와서 한 칸 한 칸씩 넣어져 있는 상태예요. 넣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뭘 보여줄 거예요? 이름하고 표수, 텍스트를 보여줄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가서 요 그룹 안에다가 한 칸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 여기에 C등급이니까 C 하고 이름 써줘야겠죠. 이름은 인서트 데이터 누르고 current cell의 student 이미 학생을 한 명씩 넣어져 있으니까 검색할 필요가 없다. 여기 있는 거 누르고 얘 이름. 오케이. 그 다음에 표는
거기다가 인서트 데이터도 눌러. 그럼 커서가 있는 쪽에서 커런트 셀의 스튜던트의 보티드 끝이다. 이것입니다. 플레이스 홀더는 나혜진 7표 이렇게 넣을게요. 자,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럼 D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엔 복붙으로 해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럼 얘는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고 됐고는 애 조건만 바꿔주면 된다. 여기서 조건을 수정해준다. 뭐라고? 5 미만으로. 5 미만 1 이상. 그러면 한 표부터 네 표 받은 애들이 오겠죠? 클로즈. 끝! 끝이고 이거 보여지는 글씨만 바뀌어주면 돼요. 데이터는 똑같이 들어왔으니까 얘 글씨 이것만 D등급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얘도 우리가 볼 때 헷갈리니까. 자, 마지막으로 F 해볼게요. F도 마찬가지로 붙일 데가 없네. 얘 지울게요. 아이고. 지우고 F. 스튜던트 서치포 들어가서 이번엔 조건이 어떻게 될까? F는 표가 몇 개? 0개죠? 그럼 하나는 지워요. 휴지통 모양으로 하나는 지우고 여기서 보티드가 0표인 애들 얘네다. 클로즈. 끝! 끝! 텍스트에도 갈아 껴졌겠죠? 학생들이? 그 다음에 이거 보이는 것만 수정해주면 돼요. F. 이렇게 됐습니다. 아, 제가 미리 보기를 하기 전에 투표수 일일이 투표하기가 귀찮으니까 제가 여기서 투표수 좀 조작을 했어요. 데이터 수정을 해서 다양하게 있죠? 한번 볼게요. 요 프리뷰. 오. 나왔죠. A는 A대로 갖고 왔고 여기 B는 B대로 15부터 20까지 C는 5부터 10까지 D는 0, 4명까지밖에 안 나오네. 어쨌든 이렇게 불러왔고요. 4명까지밖에 안 되네. 얘를 바꿔줄게요. 얘를 누르면 여기에 Set Fixed Number of Rows라고 나오죠? 이게 4줄까지만 보여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얘 체크 해제. 얘도 체크 해제. 다 체크 해제. 그래야 많으면 더 많이 나오겠죠. 얘도 체크 해제. 오케이. 미리 보기 다시 할게요. 자, 됐습니다. 이거 보니까 많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다른 데이터까지 나오죠? 잠깐만. 이거 내림차순이 아니네. 내림차순으로 나타내줘야 이쁜데. 아, 아까 다시 하다가 빼먹었네. 여기 들어가서 솔트 바이 보티드 내림차순 예스. 그쵸? 여기 D등급도 솔티드, 아, 솔트 바이 보티드 내림차순 예스. 다시 확인. 아, 네, 바뀌었죠. 끝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전체 프리뷰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동의 버튼 누르면 버튼 나오고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고 입력한 다섯 개가 있고 입력을 할 수가 있고 하고 투표 완료를 누르면 결과가 반영이 된다. 그래서 다현이만 빼고 다 표를 받았죠. 다 올라갔고 은별이가 아까 밑에 있었는데 한 표를 더 득표해서 C등급으로 올라갔네요. 축하합니다.